자,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버 허제이 채널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생뉴베리 감사. 자, 호지 친구들, 오늘은요 제가 또 게리모드 새롭게 업데이트된 아주 무자비한 친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를 뭐부터 해야 된다? 당연히 좋아요,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호지 친구들, 과연 어떤 괴물이냐? 지금 앞에 보이십니까? 바로 카툰 마우스입니다. 마우스 하면 뭐죠? 맞습니다, 바로 쥐예요. 이 친구 얼마나 무서운 친구인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얼굴은 굉장히 귀엽습니다. 근데요, 이 얼굴 안에 엄청나게 무서운 게 숨어있는데요, 그 무서운 걸 보기 전에 이 친구 약간 카툰캣을 닮았습니다. 카툰캣처럼 몸이 검정색인데요, 이 친구 와우 진짜 굉장히 무서운데, 일단 피통은 1780이고요 이 친구는 8000이에요 확실히 카툰캣이 피통은 많게 합니다. 얘 왜 귀가 찢어진 거야? 불쌍하게. 너 귀 어디 갔어? 어? 너 귀 혹시 이 친구가 먹었니? 뭐라고? 귀를 먹었다고? 알겠어. 헐! 실수로 카툰 마우스를 죽였습니다. 너도 죽어. 자, 그럼 이제 제대로 카툰 마우스를 보여줄 건데, 일단 제가 한번 이 친구한테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일단 저를 피해요. 계속해서 피합니다. 근데 공격을 하면은 보셨죠 여러분들, 저 얼굴 안에 와우 브릿지엄처럼 굉장히 무서운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촉수를 뺍니다. 오, 그리고 점프하면서 저를 따라오는데, 오 점프 옹 점프 옹 점프. 자, 한번 죽어보겠습니다. 아, 굉장히 어이없이 한 대 툭 맞으니까 죽어버렸습니다. 오, 점프해서 톡톡 한 두 방 정도면 제가 죽는데요, 피통이 낮은데 데미지가 그렇게 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피통 낮으면 가끔씩 엄청나게 강력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피통이 낮으면서 데미지도 약한 것 같아요. 확실히 쥐라서 그런지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카툰 마우스하고 이 친구 한번 소환해볼게. 둘이 싸우니? 이게 막 계속 도망간다? 자, 한번 둘이 싸워. 딜 넣었거든요? 자, 딜 넣고 있습니다. 오, 싸웁니다 싸웁니다 싸웁니다. 자, 과연? 근데 카툰 마우스 아까처럼 변신을 안 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변신을 안 하는 걸까요? 그냥 둘이서, 그대로 잡아버려서 먹어버렸습니다. 일단 카툰 마우스 생각보다 강력하진 않아요. 아까는 막 얼굴을 막 뒤집어 까가지고 무서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그 모습을 안 보여주는 거지? 카툰 마우스 킬러! 그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더 임포스터가 엄청나게 오지게 레디코하게 패고 있어요. 근데도 그 악마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네요. 자, 그럼 킬러를 한번 살펴볼게요. 과연 이 친구는 이 친구를 이길 수 있을지. 자, 일단 때리긴 합니다. 오, 엄청 때려요. 아까와는 다른 모습이죠. 과연 누가 이길지. 역시 손쉽게 카툰 마우스가 촉수로 바박바박바박 때려서 죽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뭐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카툰 마우스를 좀 많이 소환해야죠. 마우스를 많이 소환한 다음에 카툰캣, 고양이와 지는 천적이에요. 톰과 제리 마냥. 자, 한번 카툰 마우스 카툰캣 보겠습니다. 일단은 카툰캣 공격을 안 하거든요? 마우스 비빕니다. 뭐야, 한 대 쳐봐. 뭐야, 저 카툰 마우스 공격을 안 하죠? 지금 카툰캣이라고 친구라고 공격을 안 하는 건가요?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제가 들어가서 선방 한 대 치겠습니다. 야! 한 대만 맞아.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미안해. 무시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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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저를 무시합니다. 뭐죠? 자, 그럼 브릿지 한번 사볼까요? 브릿지 한번. 와, 브릿지 한번 바로 달라붙어가지고 아주 그냥 꼬지게 패고 있습니다. 와, 뭐야? 카툰 마우스 피통은 별로 없으면서 브릿지엄을 아주 손쉽게 잡아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코스튬맨. 야, 담배 들어! 죽여! 죽여! 와우, 확실히 물량 앞에는 장사 없다. 자, 그러면 카툰 마우스를 좀 많이 소환시키고 사이렌헤드 한번, 밀크워커도 한번 소리보자. 자, 밀크워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라라라, 밀크워커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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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카툰 마우스 굉장히 무서운 친구들입니다.
자, 그럼 호재이 친구도 이번에는 카톤 마우스 방금은 너무 많이 소환했잖아요? 적당히 한 세 마리 소환하고 한번 사이렌 헤드를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과연 사이렌 헤드도 이기냐? 사이렌 헤드 그래도 피통이 많은데? 야, 사이렌 헤드 아주 귀엽게 다리를 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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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하고 있는데, 와, 카톤 마우스가 이기네? 사이렌 헤드 그대로 가시고. 야, 그러면 그냥 사이렌 헤드 그 다른 버전. 자, 이 버전은 약간 좀 퀄리티 있거든요? 땅에 내려찍기, 싸대기. 하지만 카톤 마우스가 이 피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네? 카톤 마우스 여러분들 피통이 적은데 엄청나게 딜이 안 박혀요 생각보다. 대단하네 얘네. 엄청나게 무서운 놈들입니다. 자, 호지 친구들 그러면은 제가 재밌는 걸 떠올랐거든요? 일단 얘를 사이즈를 키워. 엄청나게 키우는 거야. 자, 좋습니다. 엄청나게 키웠거든요 카톤 마우스? 와, 엄청나게 강력해 보입니다. 확실히 사이즈를 키우니까 아주 무자비하게 무서워졌는데요. 이 사이즈를 왜 키웠냐, 이걸 한번 소환해 보려고요. 이거 더 크네? 좀만 더 키워. 좋아. 오, 카톤 마우스. 오, 가만 있어봐. 카톤 때려봐. 뭐야, 얘 너무 커가지고 때리는 게 힘드나? 자, 일단은 아주 귀엽게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데요. 뭐야, 안 때리네. 좋아, 더 때린다, 때린다. 싸운다. 자, 과연. 하지만 역시 강력한 놈입니다. 아무리 카툰 마우스가 크다 해도 역시 이 대형 몬스터들은 잡기 힘들다. 자, 그러면 카툰 마우스 여러분들, 당연히 마지막에는 뭘 해야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아주 재미있게 했던 컨텐츠죠. 자, 이 타워가 있어요. 카툰 마우스도 보면은 일단은 점프를 하긴 하는데 엄청나게 낮게 점프를 하거든요. 일자로 세운 다음에 제가 저 타워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 이 자식들아. 너네가 과연 날 잡을 수 있을까? 야, 근데 나 일자로 엄청 잘 세웠네. 보기 좋아. 마침 그 편의점에서 음식 막 삼각김밥 일자로 서는 거 있잖아. 그런 거 같아. 자, 이 정도 소환해보고요. 온다. 오, 카툰 마우스 옵니다. 뭐야. 이 자식들아, 이거 나 먹어라. 자, 오케이. 뭐야, 아이씨, 몰라, 불 태웠어. 자기야, 잠시만요. 근데 확실히 카톤 마우스는 좀 느리네, 부시는 게 굉장히 느립니다. 타워가 흔들리긴 하는데 이 자식들이 날 잡기 힘들지. 야, 어느 세월에 날 잡을래? 한방무기 약간 좀 사기니까 약간 적당한 무기로 저 자식들을 홍군형을 한번 내보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오, 자, 엄청나게 퍼붓고 있거든요. 야, 근데 얘네 이거 부시기 좀 힘든가 보다. 나약한 놈들. 이게 힘들어? 야, 근데 얘네 방어를 왜 이렇게 세? 생각보다 잘 안 죽네? 아니, 딜이 안 박혀.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아니, 야, 이거 봐봐. 딜이 안 박혀. 아니, 원래 이게 좀 세거든요? 이게 좀 딜이 센데, 이거 봐봐. 근데 딜이 안 박혀. 얘는 선체적인데 방어력이 엄청나게 높은 놈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볼게요. 따라다. 역시 이 총은 사기요. 얘들아! 나 오늘 뭐하냐, 얘들아? 뭐해? 거기서 뭐하냐? 야, 이거 뭐야? 이거 딜이 안 박히는 것 같은데? 생각해볼까? 아닌가? 뭐야, 이거 안 박혀, 딜이. 뭐야? 이거 원래 한 방인데? 자, 여러분들, 이거 원래 한 방이거든요? 진짜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건 한 방인데, 이건 한 방이 아니네. 나 이렇게까지 왜 이거 한 방인 줄 알았지? 봐봐. 한 방 아니네. 가시고. 이거 점프였지. 자, 가시고. 좋겠다. 이거 한 방이 아니네. 근데 확실히 이 카툰 마우스가 방어력이 세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카툰 마우스 새롭게 업데이트 된 걸 보여드렸는데요. 이 굉장히 귀여운 친구가 화가 나면 이렇게 무섭게 변한다 라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과연 호지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카툰 마우스 컨텐츠가 만약에 좋은 게 떠오르신다면은 댓글로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좋구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